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못 찍는데요. 아쉽게도. 안녕하세요. 잼파란입니다. 제 1기 촛불정치학교 이번에는 김태용 심리학 소장님의 강의였는데 아쉽게도 강의를 올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김태용 소장님의 인기를 짐작하실 수 있는 영상은 올릴 수 있습니다. 김태용 소장님 너무 인기 많으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와, 사인 받으려는 이 행렬들. 와, 저도 같이 사진 찍었어요. 김태용 소장님 정말 인기 많으세요. 가능하면 저도 강연을 올리고 싶었지만 김태용 소장님 여러 군데서 같은 강연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해하고요. 하지만 차트마다 제 느낌을 말하는 건 가능하대요. 그래서 차트마다 사진을 찍었는데 그 강의 차트마다 제 느낌과 감상을 말하는 동영상은 한번 도전은 해볼게요. 도전은 해볼 생각입니다. 못해도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잼파란이었습니다. 강의 김태용 소장님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예, 고고. 촛불정치학교 김태용 심리학 소장님 편 시작합니다. 재밌어요.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윤석열 시대를 살아가는 법. 심리학자 김태영. 윤석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은 매우 힘들지요. 지금 고가금 다 올라가지고 도시가스 미폭탄에 난방비 미폭탄 고가금 다 오르고 너무 힘들어요. 윤석열의 심리, 권위주의적 성격, 가짜 모범생, 과도한 승부욕, 엘리트주의. 와, 총체적으로 다 나쁘네요. 윤석열의 심리는. 에휴. 첫째로 권위주의적 성격을 따지면 권위주의적 성격이란 무력감으로 인해 힘을 맹렬히 추구하고 강약약하게 심리래요. 그는 왜 권위주의적 성격이 되었을까요? 고모수로 얻어맞아 처맞아가면서 권위주의적 아버지한테 그런 성격을 물려받았나 봐요. 권위주의적 성격과 대권, 폭압정치를 하고요. 아나무인 성격이 되고요. 패밀리 정치를 하고요. 힘을 쫓는 외교, 대북적대 정책을 펼친대요. 두 번째 가짜 모범생은요. 가짜 모범생이란 처벌 공포 때문에 생긴 거래요. 지가 권위적 부친한테 고모스 쳐맞은 게 아팠다면 남에게 그런 식의 폭압 폭력질을 안 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윤석열은 남에게도 그렇게 급격한 타락 폭주를 하면서 심각한 부정부패를 하고 국민에게 또는 상대 정치인에게 무관용과 탄압, 그런 걸 하는 게 과거에 자기가 억울하고 뭐 분노, 시기, 질투 그런 것 때문이래요. 우와, 나쁜 건 다 있네. 셋째, 과도한 승부욕. 과도한 승부욕은요. 권력욕과 가짜 모범생 이 심리가 합해져서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이런 심리가 된 거래요. 과도한 승부욕과 대권은 독불 장군 싶고 남 말 안 듣는다잖아요. 그 다음에 반성을 안 한대요. 반성 안 하잖아. 걔가 반성하는 거, 뭐, 사과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정치를 볼 때 대결과 승부의 관점에서만 본대요. 그럼 정치를 협치가 아닌 승부와 대결 구도로만 보면 그건 할 줄 아는 정치는 전쟁뿐이란 얘기인가요? 우와, 정말. 왜 이러니? 엘리트주의. 엘리트주의는 주류 엘리트로서 살아온 전형적인 엘리트라서 하는 건데 엘리트주의는 우월주의, 차별주의, 민중은 개돼지로 여기는 심리. 와, 기가 차다. 엘리트주의와 대권, 기득권층을 위한 정치. 와, 진짜 나쁘다. 엘리트주의는 자기 패밀리 이권을 위한 정치, 한국의 극소수의 엘리트주의, 정치검찰 세력을 말하죠. 국민들 간의 전쟁터가 될 수가 있다. 와, 그들은 어떻게 국민을 속여왔나. 김태용 소장님, 이제 알려주세요. 어떻게 속여왔어요? 우선 사람을 속이려면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게
뭐 상식이죠. 가짜 정보, 정보를 왜곡해서 속이는 것. 하지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쉽게 거짓말에 속지 않잖아요. 근데 소장님은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공포 때문이래요. 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사람들이 공포심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서 공포 때문에 속는다는 거에 대해서 잘못 느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공포는 불안이래요. 자신의 존재 또는 존엄을 위협당하거나 손상을 주는 대상을 접했을 때 체험하는 감정이래요. 윤석열 정권이 이런 공포를 조장해서 사람들을 속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논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거짓말에 속게 만들려면 공포심을 자극해야 된대요.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이론을 통해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그 원인이 공포라고 주장했대요. 에리히 프롬도 인류 역사에 인간이 허구를 실제로 또는 환상을 진리로 잘못 인식한 것은 바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폭력 때문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대요. 폭력이야말로 인간이 자주성을 지킬 수 없게 만들며 그로써 인간의 이성과 감성은 왜곡된다라고 말했대요. 공포심이 그렇게 사람의 진실을 왜곡하는 힘이 있나 봐요. 이 공포를 우리한테 자꾸 공포를 준다는데 어떤 공포를 주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근데 국민들을 짓누르는 공포 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생존 공포, 고립 공포, 색깔 공포가 있대요. 그냥 불안한 건줄 알았는데 공포에도 여러 분야가 있네요. 생존 공포, 고립 공포의 원인은 승자 독식의 오징어 게임을 보면 잘알수 있대요. 저는 솔직히 오징어 게임 줄거리는 다 알지만 안 봤거든요. 이번에 좀 봐야겠네요. 정말 설명 듣고 나니까 오징어 게임이 정말로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었나? 사회 제도의 변화에 따른 오징어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뽑기 게임, 줄다리기 게임, 구슬치기 게임에 이런 의미가 있었나? 인간관계 변화에 의미가 있었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변함에 따라 오징어 게임이 비유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연대관계에서 집단 경쟁관계에서 개인간 경쟁관계로 변하는 거. 그리고 그 개인의 집단 공포심에서 개인간 공포심으로 변하는 그 사회를 오징어 게임이 표현했대요. 와, 대단한 작품이니까 그만큼 유명해진 거겠죠? 개인간 경제 사회가 돌입하고 나서 생존 공포도 더욱 커졌대요. 정말 다층적 위기에 개인간 경쟁. 경쟁이 막 너무 심해졌죠. 생존 공포는 불안, 뜻은 육체적 생존과 사회적 생존이 위협당할 때 느끼는 감정이래요. 생존 공포는 예전에는 그냥 폭력이었다면은 현재는 정신심리적 폭력을 이용한 공포래요. 우리는 왜 이런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요? 생존 공포의 결과는 사익추구형 인간이 많이 생긴대요. 인간의 질서와 돈에 대한 병적인 욕망과 집착.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에 속게 만든대요. 어떤 거짓말이냐면, 개인 이기주의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짓말.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 본성에 맞다는 거짓말. 더 나은 세상은 없다는 거짓말. 아휴. 이제 고립공포를 보면요. 고립공포는 홀로 고립됨으로써 사회적 생명 혹은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당할 때 체험하는 감정이래요. 존중 불안 같은 것도 고립공포의 일종인데요. 무시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이래요. 저는 고립공포는 에베레스트산 동굴에 갇힌 사람만 가지는 그런 감정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고립공포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혼자 있는 것도 즐기고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고립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대체 어떤 때 고립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왜 존엄성이 홀로 고립되는데 존엄성이 위협당한다고 느끼죠? 김태웅 소장님 가르쳐 주세요. 왜요? 와, 정말 고립 공포는 분할 통치의 끝판왕이래요. 그런가요? 지배자들의 전통적인 통치 방법, 분할하여 통치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분할하고, 그러니까 영남, 호남, 계급 계층, 젠더 이렇게 이제 갈등 일으키고 갈라치기 하고 뭐 기득권 뭐 하위층 갈라치기 하고 이런 거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립시키는 거죠. 고립공포의 결과를 볼까요? 무력감, 고독과 외로움, 우울,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요. 인간관계 악화하겠죠. 계급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존중 불안이 일어나고, 돈에 대한 병적인, 그래서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돈에 대한 병적인 욕망과 집착이 일어나고, 거짓말에 속게 맞는데요. 특히 어떤 거짓말? 인간은 원래 혼자 사는 존재다. 인간이 왜 혼자 살아? 태어날 때부터 혼자가 아닌데. 불평등은 당연하다. 능력주의? 무슨 능력주의? 줄리 같은 혼이불 안에서 허리 흔드는 능력? 암기해서 시험 치가지고, 그뭐 고시 패스하면 인생 역전하는 그런 능력? 과시욕이나 학대하는 능력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탐구한 적도 없잖아. 니들이 참선을 해봤어? 뭘 해봤어? 응? 아무것도 참선해본 적도 없는 것들이 무슨, 본성을 말해.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마. 그런 거짓말이 죄야, 죄. 응? 그 다음에 뭐?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 본성에 맞는 사회다? 이 경쟁 사회, 개인 간 경쟁을 극심하게 만드는 이 사회가 인간 본성, 니들이 본성을 알아? 아무것도 뭐 참선해본 적도 없는 것들이 무슨 그런 거짓말을 씨부리고 앉아 있어. 그리고 뭐? 또 무슨 거짓말? 또 해봐. 더 나은 세상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한데? 왜? 개척하면 가능하지. 항상 나은 세상으로 발전해왔는데 왜 불가능해, 그게? 어? 거짓말 좀 그만해. 그래서 학대 도미노가 일어난대요. 회사 상사에게 학대받은 남편이 아내에게 학대를 하고, 그 남편에게 학대받은 아내가 아이에게 학대를 하고, 어머니에게 이제 학대받은 아이가 이제 반려동물에게 학대하고, 그 반려동물은 또 누구 어디에게 또 학대를 할까요? 그런 학대 도미노가 막 일어난대요. 불쌍하다 진짜. 그리고 이렇게 무시의 도미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학대 도미노예요. 저한테도 항상 명품 사면 자랑하러 오는 지인이 있긴 해요. 저는 이게 그냥, 아, 저 자랑 욕구 봐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학대 도미노예요. 자기 과시욕은 상대 무시 욕구와 상통한다는 거. 와, 씨. 그랬군요. 너무해. 색깔 공포증은요, 빨갱이로 몰리는 것에 대한 공포래요. 색깔 공포 70년대예요? 솔직히 저한테도 좌파 빨갱이라면서 악플 남기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다 지우고 있지만. 좌파 빨갱이 70년대냐? 와, 나는 이런 악플 남기는 것들이 할배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20대, 30대도 있어요. 아니, 얘들은 왜 빨갱이라는 걸 알아요? 얘들이? 나는 할배들이 그러는 건 이해하겠는데, 어느 정도. 왜 20대, 30대까지 그래요? 그 이유를 김태형 소장님이 잘 알려주셔요. 색깔 공포증이, 나이 많은 세대들은 죽음의 공포에 육박하는데, 젊은 세대들에게는 생존 공포네요. 낙인 찍히면 밥 먹고 살기 힘들다. 결국 경제네요, 경제 불안. 와, 색깔 공포. 경제 불안을 조장해가지고 젊은 세대들에게 이 빨갱이라는 게 욕이 되는군요. 너는 가난해진다, 빨갱이로 찍히면. 아, 그래서 빨갱이가 젊은 세대에게도 욕이 되는군요. 색깔 공포증이 왜 생겨났나 하니까, 정말로 참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니, 이 시대에 아직까지 그 사상 검증을 해야 됩니까? 색깔 공포증은 지배층의 가장 강력한 무기래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는 중세 시대 때는
저 기독교에 반대되면 이단이라고 마녀라고 하고 뭐 파시국가에서는 사회주의자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저거 정치하고 반대되면 빨갱이 윤석열 비판하면 종북이라고 하고 빨갱이 좌파라고 하고 뭐 박근혜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하고 한국 지배층의 유일한 생존수단이 무조건 프레임시 하는 거 빨갱이로 프레임 지금도 그 국보법을 국가보안법인가? 그거 다시 막 해갖고 막 강력하게 해가지고 빨갱이 만들려고 하잖아요. 미쳤나 봐 정말. 색깔 공포의 결과 자기 검열과 억압 빨갱이 안 되기 위해서 굴종 비겁하게 회피하고 현실 회피하면서 자기 검열을 하는 거죠. 자본주의 비판에 대한 자본주의 비판하면 좌파 종북이니 막 비판하니까 거짓말에 속게 만든다. 어떤 거짓말? 미국에 대한 찬양과 숭배를 하는 거죠. 미국 그다음에 극우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고 극우의 그냥 보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극우의 이데올로기. 정말 색깔 공포증 좀 그만해라 그만해. 이런 거 지금 어느 시대인데 21세기 아니요? 21세기에 무슨 사상 검열을 해? 사회주의에 대한 맹목적 반감. 사회주의를 왜 맹목적 반감? 복지정책도 사회주의를 일부 수용한 거잖아요. 우리가 복지정책을 하는 것도 북을 악마화, 북한보다 더그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정치인 나라와도 우리는 지금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런 외교를 할수 있는 국가로 봐야지 무조건 악마화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국익의 수단에서 볼때 한심하다 한심해. 그들은 무엇을 속여왔나요? 한국은 자유로운 나라라고. 자유, 윤석열 좋아하는 말인데, 솔직히 한국은 자유가 없대요. 사상의 자유가. 왜냐면 국가보안법이 있는 유일한 그 민주주의 국가라나요? 돈이 없는 자유는 거짓이라고. 와, 윤석열 말 자꾸 생각난다. 자유를 모른다, 가난한 자는. 에레이씨. 재정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할, 돈이 없어서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럼 50조는, 레고 50조는, 레고랜드 50조는, 그 50조 있으면은, 대학생들 250만 명한테 2천만 원씩 줄수 있나? 2천만 원씩 대학생들 250만 명한테 지급할 수 있어. 레고랜드, 김진태, 강원도 레고랜드, 김진태. 그돈 어디서 났어? 자본주의는 영혼불멸한 이상적 세계인데 왜 이렇게 자살률 높아? 자본주의가 무슨 이상적 세계야? 영혼불멸한 이상적 세계야? 한계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그럼 다른 더 좋은 세상을 우리가 알아봐야지. 인간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생긴다. 인간이 악마래요. 뭐 인간이 악마야? 악마는 따로 있지. 윤석열 같은 인간이 악마지. 응? 천사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봉사하고.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그 방법이 해방되면 생존 공포로부터 해방되면 각자 도생에서 집단적 해결이 되는 거고요. 기본 소득을 하면 생존 공포로서 조금 해방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고립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데는 연대와 공동체 복원되면 혼자라는 느낌에서 많이 해방이 되겠죠. 그다음에 평등 수준의 제고를 통한 전 사회적 차원의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죠. 공동체 복원. 색깔 공포로부터의 해방은 일단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사상검증을 왜 법이 해? 그렇겠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공포를 자극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정치인을 뽑지 말아야 하는 게 가장 큰 해결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내 사상 검증을 법이 하려고 해야지? 내 머릿속을 법이 검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21세기야, 지금. 여기가 공산국가냐? 빨갱이, 그런 논리가 빨갱이 논리야. 윤석열. 아직도 60년대 공산국가에서 사냐? 아우, 정말. 치가 떨린다. 윤석열 정권. 윤석열 같은 정치인을 뽑지 않는 게세 가지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1기 촛불정치학교 김태호 소장님의 그들은 어떻게 국민을 속여왔나 강의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편견이 많이 깨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참 부산까지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촛불
정치학교에서 박재동 하배님 서명 들어간 수료증도 받았고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유익한 강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촛불 시민들과 함께여서 더 기분이 좋았어요. 촛불 정치학교에서 만난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의 모든 촛불 시민분들, 거짓된 공포는 이겨내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힘을 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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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젠파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또. 질문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보면 또 없었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 김재형 소장님에게 혹시 궁금하신 거,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아니, 정말 내가 꼭 물어봐야겠다 싶은 거 있으시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사회안전망이라고 했고 인간관계 회복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피상적이다. 왜냐하면 사회안전망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해줄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촛불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회안전망이라고 적기보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이렇게 할 때에 다시 이것을 지금 있는 국회에 맡긴다거나 이런 사회안전망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 이거 너무나 비상적이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가. 그리고 두 번째, 인간관계 회복이라고 그랬는데요. 인간은 오늘 이제 뭐 공포, 뭐 그다음에 또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심리. 그런데 인간은 이게 평등이라든가 인간관계 회복이라든가 이런 게잘안될것 같아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두 번째 것도 비상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회안전망 이거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쟁취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촛불 정치학교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강의의 주제는 그쪽이 초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을 안 드렸고요. 사회안전망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기본소득으로 공포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완화시켜놓고 출발해야 빠르게 풀린다고 믿고 있어요. 기본소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뒤에는 나머지 기본 시리즈 다 해야죠. 저는 기본 지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소득을 일단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자기 철학이자 자기 정책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주장해서 월한 210만 받아봅시다. 너무나 인간관계 안 좋고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마음이 병든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쉽게 회복되지 않았더라고 이제 믿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개인 간의 이전 투구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인간을 불신하게 만드는 하나의 그 측량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착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정말 강력하게 있습니다. 조건과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들 좋아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신건강 관련해서 쓴 책들 그런 걸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은 믿어야죠. 자, 오징어 게임의 규칙만 봐도 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착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전에도 저는 이재명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얘기한 기본소득을 그냥 찬성을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 더 많이 아까 공포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무섭게 보지 않았다면 저 이만큼이나 이 공포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될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감이 됐을까라는 걸 오늘 내내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사실 저는 윗세대보다도 지금 소위 말해서 30대, 40대 제 사촌 동생들의 쿨식병이라고 하거든요. 외면하는. 이게 너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공포랑 연결됐고 그 쿨식병 아이들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기본 소득에 대한 태도가 안 될 일, 말도 안 되는 일,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걸 연결시켜서 좀 많이, 굉장히 많이, 아마 소장님 같은 얘기 반복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냥 마이크 잡았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결혼해서 굉장한 이 비참함을 많이 느꼈고요. 과연 전체 과정이. 근데 이것이 이제 그 긍정인 것으로 좀 바뀌려면 그나마 그 통계가 좀 줬으면 좋겠다. 강의에 약간의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어떻게 바뀌어왔다 하는 통계가 좀 들어왔으면 이해가 좀 좋고 그나마 희망을 가지려면 그러나 그 통계에서도 희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오늘 대체로 좋은 설명했던 내용 안에 현상 분석을 좀 통계를 붙여서 이해도를 높이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강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풍요중독사회 꼭좀보십니다 제가 오늘 한 얘기의 상당 부분이 그 풍요중독사회라는 책에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자세한 데이터 이런 것도 계속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탈고한 논문이 있어요. 올해 3월 달에 심리학 개론서,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심리학 이론을 소개하는 심리학 개론서가 한 3월 달 정도에 출간될 예정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얼마 전에 탈고했던 우리 한국인의 민족 심리에 관한 책이 여름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민족 심리를 보시면 우리 인간 중심, 비종교, 도덕, 낙천 이걸로 분석을 했고 그도 확실하게 제시했습니다. 책에서 그걸 지금도 갖고 있다는 증거를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민족성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다. 인간 본성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 사회를 바꿔낼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책을 쓰면서 더욱더 그 점을 확신했거든요. 나중에 나오시면 꼭 좀 보십시오. 요즘 저희 우리가 보통 2030 정치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개딸들이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열심히 행동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들끼리 이제 조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서로 약간의 그 의견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힘들고 또 자기들이 노력을 해도 우리가 이제 우리들도 느끼는 것처럼 효력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말해주면 위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아, 그러면 좋게 저 질문과 제가 없으면 질문 꼭 들어주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촛불 행동 회의하고 비프리 회의는 가장 많이 놓은 이야기가 아, 뭐 왜 촛불 집회 20대 젊은분들이 많이 안 오세요. 좀 뭐 뭐 관심 가지시도 좀 행사 기회를 좀 잘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저 이야기 더 붙여서 좀 20대들이 약간 그런 그 목표를 띄워놓고 또 어떤 선정권을 띄워놓고서 조금 저희 이런 활동에 조금 잘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팁이라고 할까요? 조금 좋은 조언까지 더 붙여서 20대 젊은이들 뭐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공포가 심하다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오히려 나이가 든 층들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나이 든다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가물가물하지만 그래도 마음 깊은 것이라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 복원 가능하다는 꿈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그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동체 경험이 아예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자라나면서 가정에서조차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당연히 안 좋겠죠. 또 개인주의 성향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공동체 연대 이것이 좋다는 것을 잘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고통이 큰 거 아니에요. 지금 공포가 심하다는 얘기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십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픈데 뭐 세상을 바꾸자 뭐 어쩌고 하면 아이고 배부른 자식들 이렇게 느껴지지 거기에 관심이 쏠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공포가 심하면 심할수록 정치적 무관심도 비례해서 심해진다. 국사에서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걸 좀 줘야
사람들이 그 끔찍한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이웃을 보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비로소 아, 나 안 죽는다. 안전장치가 있네. 그럼 이웃도 좀 보고, 세상도 좀 보고,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살면 좋지? 이 생각이 가능해져요. 근데 그것의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젊은 세대예요. 젊은 세대의 생존 공포는 항상 불가적으로 크게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20대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 20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알바 천국 뒤지고 있는 애한테 윤석열 끌어내니까 좋은 세상이 없다는 건 안 들어서 알아야 돼. 알바를 구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알바를 네가 구해서 어떤 알바를 구할 수 있고, 왜 알바를 구하기 힘들고, 이걸로 인한 이 불안과 공포는 뭐지? 이런 것들도 대화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죠. 자기 얘기니까. 그리고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 결국 윤석열이 문제구나. 또는 뭐 이 세상이 문제구나. 이렇게 인식이 좀 심화되는 쪽으로 봐야 돼요. 저는 상담할 때 젊은 친구들 간혹 만나는데, 처음에 딱 자기 문제로 오죠. 뭐 우울증이라든가, 대인 관계 문제라든가. 나갈 때 다 윤석열을 걱정하지. 좋아하시면 그렇게 돼요. 결국 자기 문제를 쭉 해결하고, 부모 관계 해결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 이게 그냥 사회 문제구나. 이렇게 이제 되죠. 그쪽으로 젊은이들도 본인들이 가장 지금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거, 또 어려워하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해서 서서히 그쪽으로 이렇게 끌고 나오는 방식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개 딸들도 훌륭한 딸들이긴 한데, 젊은 층이라 마음이 많이 불안한 친구들이고, 또 정신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개딸들이 건강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이들한테는 정신건강 관련 도서를 이렇게 이거를 꼭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진행하는 지금 프로 중에 청담의 시즌3라고 있는데요. 그 상담해주는 프로거든요. 그걸 예전부터 해줬습니다. 젊은이들 대상으로.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정치활동을 하는 와중에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수록 더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대현 소장님, 그 강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근데 머리가 크신 분들도 지금 이 나이에, 나이가 벌써 70이 넘어가면서 이런 강의를 들으러 온다는 게 참 슬픕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국민을 이해하는 정치인들이 없었고, 그리고 국민을 계도하는 교육자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우리나라 이 지금 뭐 세대들이 진정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세요. 자, 스위스 그 알프스 산맥의 그 영세 중립국이 왜 국민 소득이 6만 달러, 7만 달러, 8만 달러 그걸 잘 삽니까? 페스 달로치라는 그 위대한 교육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벌써 3살, 4살 때부터 유아원 가고 유치원 가고 하는데, 그때부터 수십 년 동안 교육받은 지금 뭐 MZ세대니까 20대, 30대들이 제대로 국가관도 없고 돈만 벌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래 사회의 지도층들이 좀 더 교육에 신경 쓰세요. 국가를, 국민 정신을 똑바로 들게 하는 게 뭡니까? 어릴 때 다 3살, 4살 때부터 교육기관에 가서 공부할 때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면은, 우리 머리 거여가지고 정치가 이래 돼가지고, 이런 집회에 안 놓을 겁니다. 제 생각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교육자가 누구냐고 한번 뽑아보십시오. 이거 한국에 지금 뭐 이주호 교육부 장관 또 와가지고 뭐 5.18 그거 뭐 없애고 뭐 이런 소리 또 들리던데, 정말 우리 사회 지도층 되시는 분들은, 우리 앞으로 태어난 애들이 교육에, 윤석열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안 맞고 지대로 교육받았으면 저를 폭풍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을 거고, 정말로 저는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가 가려면은 그런 교육을 진정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경제 성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촛불정치학교 잘 마무리했고, 우리 마지막 강의 주신 다시 한번 우리 김대원 소장님 뜨거워 박수. 저는 김태형 소장님의 강의를 듣고 희망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원인을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해결하면 그만이잖아요. 원인 찾아서. 그러니까 희망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김태형 소장님 부산까지 와주셔서 강의해 주셔서 그리고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촛불 시민들 모두 절망을 끝내고 모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